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 나오는 이슈들을 보면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 쪽에 좀 모멘텀을 두고 있는 듯한데요.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한달 전쯤만 하더라도 뭐 네. 뱅크런 이야기, 예. 은행 붕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 최근에는 좀 불안감이 없어진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 2008년 사태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작은 조짐들이 상징적으로는 여튼 세계 경제나 또 정치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도 발빠르게 또 대응을 했고 이창용 하는 총재도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대응은 상당히 좋고 그런 대응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이 이런 금융권의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 노출될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지난달 말입니다. 이 아시아 주요 정치가 또 일제히 상승세였고 그런 걸 그죠. 보면 좀이 금융권 불안정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에서도 예측을 해드렸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실제 전달되어 오는 또 유발되는 그런 신호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이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도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현장을 가보거나 또는 우리가 현장으로부터 올수 있는 그런 신호, 그 시그널도 중요한데. 최근에 서울 시내에 명동 쪽을 지나가는 버스를 보면 한 3분의 2가 외국인이에요. 그죠. 이게 뭐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른바 우리가 말로만 그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이제 포스트 팬데믹 시대, 이른바 또이 코로나로부터 이제 극복이 되는 리오프닝의 상황이 좀 도래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도 좀 불안해서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상승을 하고 어느 폭까지 가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그죠. 투자자에게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일본도 이제는 중요해졌습니다. 일본도 세계 경제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일본도 제조업 회복 기대감도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일본 증시도 그렇지만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조금 이제는 마치 이 여의도 윤중로에 핀 벚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조금 개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물론 활짝 핀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아주 뭐 완연히는 아니더라도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여의나루 역에 내려서 벚꽃을 봐야 되는데. 네네. 아무래도 또 최근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되는 게 나스닥 지수 그렇죠. 아닙니까? 네. 나스닥 지수가 보니까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 이후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다고 예. 하는데 어떻게 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금리로부터 조금 이제 유연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금리가 계속 지난해처럼 자이언트 스텝 뭐 75 BP 이렇게 올라가고 연달아 올라가고 그러면은 결국 뭐 채권 할인율이 높은 이런 기술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유연해진 게 있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는 각국이 앞다투고 기술 이야기예요. 테크. 그러니까 그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앞으로 각 국가의 미래도 이제는 우리가 기술 동맹 이야기하고 안보 동맹 이야기하고 경제 동맹이 한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안보 동맹하면서 기술적으로 엮이는 것이고 지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폴란드하고 한국하고 우리 어디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방산을 같이 하자. 왜냐하면 유럽의 전진 기지를 만들어서 지금 이미 우리가 수조된 금액만 100조예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폴란드 같은 데서 아예 이제 같이 이 유럽의 전초 기지로 폴란드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결과적으로는 독일 전차를 선택을 하지만 노르웨이의 그 평가 보고서는 K2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유럽에서의 영향력 때문에 독일 전차를 노르웨이가 어쩔 수 없이 사주는 거지만 폴란드도 그 보고서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방산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어떤 모든 제품은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지금 판매 가능한 제품에서는 방산 무기 제품 중에서는 우리가 거의 탑 티어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볼 필요, 계속 테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서비스 기대한 또 빅테크주 넬리도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태. 나스닥 100도 18.5%나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제는 올해 내년은 계속해서 기술 될 수밖에 없다. 또 인공지능 챗GPT 최고 수혜진 엔비디아도 지수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 후내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이에요. 바이오도 기술입니다. 여하튼 기술자가 제대로 증명이 된 회사는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해도 될 회사들입니다. 사실 최근에 기술주가 이렇게 오른 것은 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연준이 50베이시스포인트 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25베이시스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하는 속도가 이전보다 조금 이제 느려지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나왔는데 하지만 이걸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렇게 은행이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25베이시스포인트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아직 인플레이션이 정말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 조지 레이코프라는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만 생각하면 뭔가 투자의 기준을 자꾸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투자는 뭡니까? 가치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금리 때문에 우리가 금리에 연연하다 보니까 투자할 걸 못한다. 또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걸 투자한다.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더 초월해서 금리를 넘어서서 탈금리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 금리는 쭉쭉쭉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연준은 뭐 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죠? 경기 활성화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인플레 잡는 기관이, 인플레 잡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직은 앞으로도 인플레 조짐이 있으면 25BP든 뭐가 됐든 계속 올릴 거란 말이에요. 멈추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작년처럼 급격히 올릴 때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는 개인 소비지수. 그러니까 미국 연준은 우리가 이 개인 소비자 구매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나 이런 것보다는 PCE를 더 기준으로 봅니다. 연준은. 그런데 지금 5% 상승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기대치만큼은 아닐지라도 상승폭이 결코 낮은 편은 아닙니다. 둔화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플레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미국 연준이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가격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가라앉긴 했죠. 하지만 또 여름이 되고 또 다가오는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는 일단 이 연준에서는 계속 인플레를 머릿속에 둘 수밖에 없고 하지만 지난해 같지는 않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투자의 기준을 잡아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는 좀 금리를 떠나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는 반도체와 관련된 계속해서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도 한국에서는 반도체 관련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죠. 지난주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의 뭐 전망이나 네네. 아니면 정책들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항상 우리가 시점을 잡는 게 주제입니다. 투자자들은 그렇잖아요. 완급 조절가 언제냐? 그러니까 신길역에서 내릴 거냐? 여의나루역에서 내릴 거냐? 그런데 여러분들 반도체가 언젠가 우리가 내려서 환한 빛을 볼 시점은 온다라는 거예요. 내년이 됐든 후내년이 됐든. 하지만 투자자들은 그때까지 못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언제냐? 당장 이번 달도 있습니다.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하면 뭡니까? 블랙핑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죠. 네. 불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운드리와 또 팹리스죠.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4월 26일 날 뚜두뚜두가 아니라 반도체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미국은 선물을 상당히 꺼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보를 생각했었든 중국 견제를 생각했었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주가 아직 슈퍼사이클까지 진입한 상황은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지수를 보더라도.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나 낸드 플래시는 우리의 주력 제품인데 특히 SK하이닉스는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가격 사정이 안 좋아요. 이런 부분 보셔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경기가 활성화됐느냐 또는 시장 부진이 있었느냐 이게 지금 양립하고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때 그때 달라요. 그래서 일단 4월 26일을 1차 시점으로 보시고 하반기를 2차 시점으로 보시고 내년은 좀 더 내년 한 해 동안 많은 동시다발적인 그런 시점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결국 반도체는 미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계속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IRA 법안과 관련해서도 수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네, 아무래도 그 시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더 좀 세게 효과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소재 부품 장비까지도 지금 양극재, 음극재까지도 혜택을 주겠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동안 뭐 2차 전지 따져보면 에코의 세상이었잖아. 에코 프로, 에코 프로 BM. 근데 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느냐 본다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혜택들이 계속 오고 IRA법에서 중국은 견제하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우려됐던 것이 SK와 삼성전자가 삼전이 또 시안이나 또 우시에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대해서 미국이 좀 더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10년의 기한을 주겠다. 일단 뭐 단계는 나누어집니다만 10년의 기한을 주겠다. 그리고 조금 기술을 더 조금은 업그레이드 해도 괜찮고 증산해도 괜찮다. 이 정도도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는 오므라이스를 먹었지만 미국 가서는 티본 스테이크를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왜? T라는 게 뭐냐? 결국 텍사스 반도체죠. 테일러 씨 지금 5조 원을 지급받아야 되죠. 티본 스테이크죠. 단순히 티본 스테이크가 그 스테이크만의 의미가 아닌 네. 걸로 저희는 좀 해석을 해보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적 시즌이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이미 시장에서 적자에 네. 대해서 뭐 다 알고 있고 바텀업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닥을 틀고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실적 시즌이 개막되지만 지금 상당히 뭐 안 좋습니다. 그렇죠. 대기업도 그렇고 하지만 뭐 미국 IRA법 관련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만 꼭 볼 것이 아니라, 뭐 국내 반도체 전반적으로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부분들을 골고루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뭐 대기업 중심으로 볼 필요도 있을 때도 있고, 밸류 체인을 보실 필요도 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밸류 체인을 꼭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파운드리나 팹리스 관련해서 어떤 회사들이 이쪽에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미국에 또 진출할 수 있는 회사들이냐 지원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영업 실적 관련해서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방산 쪽은 어떻게 뭐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올해도 내년도 정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네. 방산도 지금 수조금은 100조고 지금 뭐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그건 다 선수금 때문입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계약금 형태로 받는 장사가 잘 돼서 그러니까 선수금을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방산 쪽은 제가 방산 이야기하면서 지금 폴란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총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뭡니까? 총알 탄약하면 잊지 말아야 될 회사 풍산이죠. 방산, 풍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주항공도 뭐냐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주죠. 제공해주고 있죠. 네. 그걸로 지금 단말기로 일단 정보 체계에서 정보 싸움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우위에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협조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가 실제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100만 명 이상이 가입이 됐죠. 그러면 결국 우주항공에서 지금 당장 수익을 올 수 있는 상업적인 산업 분야는 뭐냐? 바로 저궤도 위성입니다. 이거 관련돼 있는 거 우리가 인공위성 그러면은 저궤도 위성 하면 생각나는 거 새트랙 아이. 뭐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참고를 하시는 이제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이런 테마주 우주항공, 뭐 중동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중동에서는 가장 앞서 있죠. 우주항공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와도 관계가 깊으니까요. 빈살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사우디가 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합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디 쪽에 좀 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박스권 장세 속에서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정책주다 보니까는 이 4월에 보니까도 우주항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더라고요. 네.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